OSEN은 인천, 김태우 기자, SK와 KT가 미니 더블헤더를 치렀다.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SK와 KT는 30일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2018 KBO 서머리그 경기를 치렀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경기는 하나였지만 사실 1.5 경기를 치른 것과 마찬가지였다. 두 팀이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공식 경기 이전 연습 경기로 몸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비였다. 28일과 29일 치를 예정이었던 경기가 중부지방을 강타한 뒤 탓에 취소됐다. 28일에는 시작할 엄두도 못 냈고 29일에는 시작과 함께 우천 중단이 돼 끝내 취소됐다. 다음 주 리그 재개를 앞두고 양팀 모두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실전 감각 향상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양팀 관계자들이 묘안을 짰다.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반 정도 연습 경기를 하기로 한 것. 결과와 관계없이 6시가 되면 경기를 마치고 공식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비해 SK는 일찌감치 훈련을 끝냈고 KT도 오후 2시 30분 경부터 훈련에 돌입해 충분히 몸을 풀고 연습 경기에 나섰다. 덕분에 양팀 선수들이 모처럼 실전감 각을 쌓을 수 있었다. 첫 연습 경기에 KT는 사실상 주전 라인업이 총동원 됐고 SK도 1.5 군을 넣었다. SK는 김태형, 윤희상, 박희수, 전유수석, 진용이 1이닝씩을 소화했고 KT는 김민희 선발로 나가 적잖은 공을 던져 이 경기는 SK가 5회 5에서 4로 앞선 상황에서 오후 6시가 되자 그대로 종료됐다. 두 번째 경기는 SK가 1군 선수들을 냈고 KT는 1.5 군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강백호나 로아스 같은 선수들은 경기 중반 대타로 들어가 타석을 더 소화했다. KT는 금민철 배재성에 이어 정성곤 주권, 홍성용, 엄상백, 신재민이 차례로 등판해 컨디션을 점검했다. SK는 선발상 체스가 4와 3분의 1이닝을 던진 뒤 지정된 투구수에 이르자 마운드를 내려갔고 이후 정명일, 강지광, 김정우 등이 차례로 마운드에 올랐다. 최준호, 강동권, 이제 록, 임재현, 최상민 등도 출전 기회를 얻어 1군 투수들을 상대로 자신의 기 양을 시험했다. 주말 서머리그 3연전을 사직에서 치르는 SK는 경기에 뛸 선수들을 미리 부산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공식전은 초반 공방전 끝에 SK위 4에서 2승리로 끝났다. 다만 어차피 승패에 큰 의미는 없는 경기인 만큼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두 팀의 위기투합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났다. /skulli@osen.co.kr는 대괄호 사진, 인천는 지형준기 자/jpnews@osen.co.kr 김태우 기자.